불투명한 미래에 지쳐가는,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혐오의 덫을 건너고 또 건너는, 그럼에도 생존과 존엄을 스스로 구하는, 체념하면서도 성장을 갈구하는, 더 나은 미래를 손에 쥐고자 하는 동시대 모든 여자에게 전하는 김진아의 두 번째 야망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곱게 지지 말기로 해 입니다. 2019년 입소문만으로 출간 석 달 만에 5쇄를 찍은 첫 책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이후 두 번째 책인데요.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저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책에서는 나는 내 파이를 구하러 왔을 뿐이라고 외쳤던 저자는 이제 독자들에게 내 파이도 구하고 인류도 구해보자 라고 한층 더 장엄한 구호를 던집니다. 첫 책에서 보여준 돌직구, 솔직함, 여성들을 향한 애정어린 팩트폭력은 이번 책에서도 어김없이 빛을 발합니다. 내 파이를 재밌게 읽은 분이라면 이 책 역시 즐겁게 책장을 넘기실 것 같고요. 또 조금 새로운 여성주의 담론 없을까 하던 중이라면 또한 반가울 만한 책입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닌 현실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인사이트를 주는 17개의 승부수를 담고 있는 에세이 곱게 지지 말기로 해 발췌낭독과 저자 초대 북토크로 만나보겠습니다. 곱게 지지 말기로 해. 김진아 지음. 구말람. 이것은 퇴사의 문제도 번아웃의 문제도 아니다. 오랫동안 진로 고민과 헷갈렸지만 사실 이것은 회피의 문제였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 혜민 스님 어록으로 어느 순간 트로트 가사 같은 밈이 되어버렸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처럼 가부장제가 강력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나고 자란 여성에겐 핵심적이다. 일생을 관통하는 태도와 그에 기반한 여러 선택의 뿌리에 바로 이 회피의 문제가 있다. 말로는 여성도 자아 실현을 해야 한다고 홀로 서야 한다고 외치지만 결정적 순간에 한 발 비켜서고 싶다. 떠올려보자. 왜 몇 년 회사 다니다 사표 던지고 어학연수를 가거나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일까? 주변 졸업 동기, 입사 동기를 봐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간 남자 중에 대책 없이 그만두고 쉬는 이는 거의 없다. 남자가 외국에 나간다면 결혼 후 아내를 대동해 유학을 가는 시기지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는 드물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되겠지, 무슨 수가 생기겠지 같은 방임적 태도 역시 회피의 일종이다. 가부장제 영향력 아래 살아온 여성의 자기 부양자로서의 인식은 남성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취업을 넘어 일생에 걸쳐 내 생계, 내 거주를 내가 부양해야 한다고 하면 실감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말에는 귀 막고 싶어 한다. 어떻게든 되겠지, 무슨 수가 생기겠지 하고. 한국 여성은 교육열이라는 시대적 수혜 덕분에 약간의 경제력을 가졌지만 주체적 경제관념을 갖추기에 앞서 빠르게 자본주의에 잠식당했다. 내가 아닌 몰입할 외부 대상을 찾아 소위 덕질로 소비하는 건 현재 가장 보편적인 회피의 방식이다. 남성 배우자가 개입하지 않는 자신의 미래는 아득한 심연으로 남겨둔 채 말이다.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귀국했을 때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기억한다.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 다짐했던 광고회사 면접을 다시 보러 다니는 동안 남편을 따라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에서 남편을 만나 정착한 친구들이 떠올랐다. 다만 상대의 진로와 거취에 동승에 따라가는 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엄마가 아닌 나는 어떤 존재적 성취를 하게 될까?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 대신 이 답과 별것 없는 나의 현실과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고 무서웠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기혼들이 쓰는 밈 중 하나다. 주로 결혼을 하고 인고의 세월 끝에 중산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한 전업주부들이 사용하던 표현이다. 고전적인 느낌마저 물씬 풍기는 이 문장을 애매 입으로 들을 줄은 몰랐다.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외모에 명문대를 졸업한 M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향 결혼한 케이스다. M이 집안과 외모는 괜찮지만 소위 학벌이 떨어지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열렬히 반대했었다. 쟁쟁한 남자들 다 놔두고 왜 하필? 지금은 차별적 사고임을 안다. 나보다 뭔가 확실히 부족한 게 있어야 날 존중하지. 그 남자도, 그 남자 집안도. 다양한 맞선 경험 덕분이었을까? 결혼의 역학관계에 대해 M은 나름의 통찰을 발휘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여성의 부족한 재력과 남성의 부족한 학벌을 등가 교환하는 방식의 동질혼이었다. 하향결혼이라는 나의 짐작은 틀린 셈이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1991년 32.6%에서 X세대와 더불어 치솟기 시작, 2005년엔 80.8%, 2년제 포함까지 올라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몇 번이고 부러움을 표했던 한국의 교육열과 대졸자 수 세계 1위, 2008년 기준 25에서 34세 인구 중 대졸 학력자 비율은 그러나 한국 여성 전반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82년생 김지영을 떠올려보자. 한국 여성들은 급격한 핵가족화와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한다는 특유의 국민성에 힘입어 어쩌다 대학생이 되었다. 여자 대학생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여성 개인에게 사회 진출을 통해 성별 노동 분업을 타파해야 한다 같은 의식은 없었을 것이다. 당사자들은 물론 한국 사회 역시 쏟아지는 고학력 여성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한때 여고에서 유행했던 비슷한 급훈을 차용한 학용품 문구다. 2015년 시민단체들은 이 문구를 적은 학용품의 판매 중지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인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가까웠다고 본다. 이 시기 동지론의 비율은 60.2%, 1990년에서 78.5%, 2015년으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함께 급증했다. 한국 여성에게 대학은 비슷한 학벌 혹은 여성의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남성과의 동지론으로 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동지론이 잘못됐나? 아니, 당연한 욕구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는 동지론을 통해 남성 배우자와 동등하게 일과 가정 두 가지를 다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 희망은 정당하다. 나도 남편만큼 공부했으니까. 나는 그럴만하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여성의 고통은 많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만큼 남성과 남성 중심 사회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 똑똑하고 긍정적인 여자들은 이 나라의 공기와도 같은 가부장성과 여성 차별을 얕보고 말았다. 대학 진학률과 동지론 비율이 무색하리만치 2020년 상장기업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은 23.9%로 4명 중 1명꼴이다.
비슷한 조건의 남자를 만나 동등하게 살아가리라는 기대 속에 선택한 동지론의 결과는 결코 동질하지 않았다. 나는 다를 거야. 내 남자는 다를 거야. 가 처절하게 깨지는 계기는 대체로 육아다. 서프라이즈. 낳기만 하면 온 마을이 같이 키워질 것처럼 말하더니 이 무서운 생명이 고스란히 내 책임이라고? 세상이 합심해 눈앞에 밀어붙인 엄마 되기 마케팅에 속았음을 뒤늦게 눈치챘다 해도 이미 내 아이는 존재하고 죽을 때까지 되돌릴 수 없다. 이 블랙홀 같은 두려움과 책임감이 엄습할 때 여성에게도 선뜻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균형을 잡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돈 때문이건 꿈 때문이건 육아를 외주주며 커리어를 이어간 슈퍼맘도 적지 않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모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둘째, 셋째를 키우고 임원이 된 여성들도 알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 초인적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대다수의 여성에게 시터 월급 정도를 벌기 위해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은 비합리적이며 심지어 비도덕적인 행위다. 임금차별, 승진차별에 각종 성희롱까지 견뎌야 하는 회사 일은 소중한 내 아이와 비교할 때 무가치해 보이기까지 한다. 적어도 그 순간은 그렇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나보다 노동 조건과 전망이 나은 남편이 경제활동에 매진하는 게 가정경제를 위해 효율적이다. 2000년대 동지론을 한 여성들은 딱 여기까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퇴사를 선택했다. 내 동기들의 이야기다. M과 나의 동기들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그들의 학력 비용이다. 고작 시터 월급 정도 버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자신에게 투입된 입시 비용, 대학 등록금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근속연수가 연봉 상승과 직결되는데 많은 여성이 입사 초기에 사회생활을 그만둠으로써 이 비싼 투자금은 매몰비용이 되어버린다.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식으로 치면 수익 실현은커녕 원금을 포기하는 행위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자발적, 집단적으로 사표를 쓴 결과는 경력 단절이란 용어가 2000년대 말부터 여성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대학 졸업자 수 세계 1위 한국의 각 분야 여성 대표성은 OECD 회원국 꼴찌를 도맡고 있다.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자고 열변을 토한 오바마가 알면 얼마나 머쓱할까? 무엇보다 지난 200여 년간 결혼 제도가 어떤 식으로 여성을 제한하고 억압하는지 치열하게 분석해낸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알면 얼마나 허탈할까? 이렇게 순순히 공적 자아를 포기할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대학에 갔나? 나와 비슷한 남자와 결혼해 계급 재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결과적으로 성별 노동 분업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런 질문은 기혼 여성 개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영화 미스 비헤이비어에서 여성의 신체에 가축처럼 점수를 매기는 미스 월드 콘테스트에 반대해 생방송 무대에 난입한 활동가는 미인대회 참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린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회가 여성 착취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인다. 여자들이 외모로 경쟁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를 위한 세계가 좁아질 거예요.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악질적인 이유는 전통적 가부장제와 달리 여성 역시 행복을 소비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는 광고 카피에 혹해 옆집보다 먼저 냉장고를 바꾸고 친구보다 먼저 집 평수를 늘리고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고 아이를 유학 보낸다 해도 결혼 제도 내 여성 억압은 사라지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애초에 태동 목적인 여성 대상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21세기로 건너왔다. 남성 중심적 구조를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여남 동수 민주주의는 서구에서도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어떤 여성이 개인적으로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이어서 외모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해서 혹시 다른 어떤 이유로든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성이 겪는 보편적 폭력과 차별, 여성 혐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여성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스토킹이 범죄로 국회의원들에 의해 인정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린 것은 상징적이다. 직시해야 한다. 여성 집단은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아직 갖지 못했다. 이 여성 안에는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여성은 물론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면 이주민 여성,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여성, 여성 장애인, 저학력 여성, 여성 청소년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1인 가구 주거안정법이 만들어져도 마찬가지다. 20대 대졸 정규직 비장애 이성애자 한국 여성만 선택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여성 의제에 집중한다는 것은 여성, 즉 가장 다수인 약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구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여성의당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므로 다른 소수자 의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의 바탕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여성과 소수자를 분리하고 여성보다 더 약한 소수자를 상정함으로써 안전, 주거, 노동 등 기본권을 구하려는 여성을 이기적인 다수 기득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깔려있다.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시선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서구 이론에 수용적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를 외치던 사람들도 여성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외침에는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현상. 이때 여성의 범주에 트랜스 여성도 포함되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진보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도 여성은 연호되지 않는 움직임. 어쩌면 이것이 집게손가락 모양을 남성 성기 비하, 남성 혐오라 억지 부리는 것보다 한층 교묘한 지금 이곳의 진짜 백래시인지 모른다.